아우 시원하다. 시원하죠. 식당 사장님의 배려로 10분 정도 눈을 붙였다 가기로 했다. 신기했던 건 눈만 감았다 떴는데 20분이나 지나 있었던 거다. 갑니다. 화이팅! 20분 정도의 짧은 수면을 취했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몸이 가뿐해졌다. 현재 시간 오전 10시. 출발한 지 정확히 12시간이 지났는데 쉴 때마다 충분히 보급을 해주면서 쉬어주고 있다. 너무 잘 먹어서 라이딩 끝나고 살이 쪄 있었다. 네, 엄마한테 엄마 응원해 주세요. 힘내라고. 힘내라 힘. 힘내라 힘. 가지. 응원해야지. 펑크가 오신 원수님이에요. 지금 261km 탔는데 300 딱 넘으면은 그래도 희망이 생길 것 같아. 원수님이 펑크 올 것 같대요. 그래서 나도 먹어야지. 많이 지쳐있던 우리는 보급을 먹으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저분들은 부산 서울 가시는 건가? 안녕하세요. 작은 오르막에도 비명이 절로 나올 만큼 정말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는 상태다. 아, 얕은 오르막이 힘들어. 길 예쁘다. 우리에게 서포트카가 있으니 지방도로가 아닌 국도로 갔으면 조금 더 빨리 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든다. 안녕하세요. 먼저 붙어요, 빨리. 아 죽겠다. 이번 자리 줄게, 여신 자리. 아. 아, 내가 양보한다, 내가. 무박 부산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페이스 조절을 위해 천천히 달리는 점. 평소 라이딩 스타일과 달라서 이게 좀 힘들었고 밥을 여러 번 먹게 되니까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게 진짜 힘들었고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발이 부어 아팠던 게 제일 힘들었다. 점심이에요. 먹어야 간다. 100km 남았습니다. 294km 탔습니다. 네, 점심 먹고 좀 한참 쉬었어요. 1시간 정도 쉰 것 같아요. 아 지금 온도 37도 찍히네요. 가비네. 우리나라에서 예쁘기를 손꼽히는 경주다. 여기도 언젠가 한번 자전거 타러 오고 싶다. 코스 좋은 곳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68km 넘었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볼게요. 내 다리가 지금 내 다리가 아니다. 난 다시는 이걸 하지 않겠다. 내가 왜 그랬을까? 누울 자리만 있으면 누웠고 내 몸은 소금처럼 절여져 가고 있다. 혹시 67km 남았는데요. 저희는 4km 만들게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도 만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잘 올라가네. 아우, 시원하다. 지금 328 탔어요. 와 엄청 힘들어 진짜. 막 체력적으로 힘든 것보다 몸이 여기저기가 아파서 그게 더 힘들어요. 너무 뜨거운 날씨에 온몸이 불덩이같이 뜨거워서 물로 몸을 식히고 있다.
7%밖에 안 되는데 너무 힘들다. 부산에 가까워질수록 바람도 우리 편은 아니었다.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부는지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정말 심하게 불었는데 이때 속도가 20도 안 나올 정도로 정말 힘들었다. 다들 지쳐있는 상태라 더 괴롭고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지금 딱 22km 남았어요. 무사히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파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얘들아 다 있었어? 아 엄마 너무 힘들다. 키로 나왔습니다. 진짜 성공했나봐요. 아카시아가 조금 10km 남았어요. 마지막 어필이에요. 이거 다 넘고 다음이라면 부산입니다. 거의 다 올라왔어요. 와, 생존 댄스. 아, 이제 땀 흘릴만 하면 끝이에요. 부산광역시입니다. 예쁘게 찍어라. 어, 바람 갑자기 모래바람. 다운힐 조심해야겠다. 네, 몸에 쉽게 안 좋아요. 여러분, 저 성공했습니다. 저 잘했죠? 다 왔어요. 버스 터미널입니다. 대박. 와,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되게 못한다고 컴퓨터 이랬는데. 저는 부산에 도착하면 진짜 쓰러져서 막 못 걷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 다음에는 또 조금 더 빨리 와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맛있는 돼지국밥. 부산하면 돼지국밥이죠. 안 그렇습니까? 감사드립니다. 돼지국밥.